두 월드 클래스의 기량이 빛이 났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는 27일 2021-22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맨시티의 4대3 승리로 종료됐습니다. 7골이나 나온 난타전이었고 그 중심엔 케빈 더브라이너와 카림 벤제마가 있었습니다. 각각 맨시티, 레알을 대표하는 스타이자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이날 더브라이너는 1골 1도움을, 벤제마는 2골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맨시티에선 더브라이너가, 레알에선 벤제마가 평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브라이너는 1골 1도움을 포함해 슈팅 3회, 키패스 3회, 드리블 성공 2회,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했고, 벤제마는 유효 슈팅 2회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으며 더브라이너와 마찬가지로 슈팅 3회, 키패스 3회, 드리블 성공 2회,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좋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기력이었습니다. 결과를 떠나 월드클래스가 무엇인지 더브라이너와 벤제마가 잘 보여줬습니다.